뭐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데요. 특히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긴 다음에 엄청나게 한국에서 4차 산업, 뭐 인공지능 이런 게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보면은 이게 이제 책들이거든요. 근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책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책들을 보면은 뭐 당연히 경제 경영 이런 쪽에는 뭐 막 쫙 깔려 있고 인문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교육 심지어는 종교 같은 곳도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런 책들이 있을 정도죠.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 하면 어떤 게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런 그 이미지들을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아마존 상점에 가서 물건을 집어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와도 내 가방에 내가 뭘 집어넣으면 다 그게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이런 시스템이고 이거는 뭐 그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진료를 앞으로 대신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에는 이 자동차 생산 라인에 다 사람이 여기 다 서 있었다면 이제는 다 기계가 이것을 대체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뭐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우리 일자리들이 다 대체돼서 처음에 여기 계산대에 서 있던 사람 그리고 인간인 의사나 간호사 그다음에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뭐길래 그렇게 대유행을 한 걸까? 뭐 1차부터 쭉 살펴보자면 그냥 핵심적으로는 1차는 다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증기기관에 의한 산업혁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그 연장선에서 벌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2차는 전기화라고 이야기하고 3차는 컴퓨터화라고 얘기하고 4차는 여기 제가 뭐 사전적인 정의를 써놨는데 사물, 인터넷,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이런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자동화 연결성이 극대화되고 이런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사회 때문에 우리 삶과 노동, 사회 성격이 모두 다 변할 거라는 그런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죠. 그런데 사실 이 3차 컴퓨터화하고 또 4차가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그 큰 발전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런 용어를 쓰느냐고 해서 세계적으로는 사실 잘 쓰지는 않는 용어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의 실체와 효과에 대해서 회의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독 한국에서 4차 산업 열풍이 불었으니 정말 인터넷에 구글에 영어로 놓고 쳐서 그 4차 산업혁명을 검색할 때랑 한국어로 검색할 때랑 한국어에서 유독 많이 정보가 나올 정도죠. 원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를 띄운 사람은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그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세계 부자들의 포럼이라고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의 회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세계적으로 한 100만 부가 팔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30만 부가 팔렸다고 하니까 한국이 아주 고마운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되게 과학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열풍을 일으켰느냐? 그건 아닙니다. 두 정부가 엄청나게 요란법석을 떨면서 4차 산업혁명을 키웠기 때문인데 오직하면 이 크라우스 슈밥은 박근혜 청와대에도 초대되고 문재인의 청와대에도 초대됐을 정도였죠. 그래서 박근혜는 4차 산업혁명을 창조경제에 연결을 시켰고요. 문재인 정부는 그거를 혁신경제라는 이름을 바꿔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쯤 되니까 창조경제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고 다 과학자들이 입을 모았는데 지금 혁신경제는 창조경제를 이어받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벌써 이제 2년 만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또 문재인 정부는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이어받아가지고 추진을 해서 문재인 정부 등장하고 나서 바로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처음에 문재인 정부 등장하고 나서 막 검색하는데 갑자기 혁명위원회가 떠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앞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그리고 한참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즉 경사노위에도 그 산하에 디지털 혁명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라는 그 산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죠. 사실 한국만 왜 이렇게 유달리 요란법석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그 4차 산업혁명을 문재인 정부가 막 뛰어가지고 한 일을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혁신 완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가지고 미래의 한국 경제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지금 막 저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탈출구를 마련해야 되고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이 그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런데 그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을 잘 활용하려면 지금 너무 한국 경제에 규제가 많으니까 규제를 풀어주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 만들고 막 정책들을 하더니 문제 때문에 이런 거죠. 규제 혁신을 위한 그 법들을 막 2017년부터 내놨고 2018년부터 이런 것들이 막 통과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이런 규제 완화가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많이 추진이 됐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거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들을 제안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다 풀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감한 규제 혁신이라는 거는 환경을 파괴한다거나 노동권을 침해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고 산업 안전이나 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한국에서만 유달리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그렇지 사실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 독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독일의 이름은 산업 4.0. 이걸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스마트 제조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오바마 정부 때부터 제조업을 살리자라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는 중국 제조 2025 전략인데 이거는 중국이 언제까지 하청기지 제조업을 할 거냐 선진 혁신 기술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국가 계획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이 중국더러 이 제조 2025 전략 하지 말아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중국의 화웨이 그 트럼프하고 중국의 화웨이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제조업에 이런 IT 기술을 결합하려고 하는 이런 추세 속에서 국가 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정부와 세계 여러 나라 정부들이 지금 위기로 빠져있는 이 경제의 탈출구를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에서 찾고 그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과연 현실화 될 수 있을까? 지난 얼마간의 경험은 사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자본주의 생산이 혁신적으로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신화인데요. 2000년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아예 아주 실리콘밸리 열풍이 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때 불었던 이 열풍은 2000년대 초반에 이 신경제가 완전히 추락을 하면서 그 신화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무리 디지털 경제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자본주의 경제가 거듭해서 위기로 나가는 경향이 있었던 것을 결코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미국이 생산성 증가율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 것을 보여준 그런 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뒤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에서 디지털 열풍이 불었을 때 IT 혁명이 일어났을 때 생산성 증가하고요. 이게 지금 1900년대 초부터 1970년까지 생산성 증가거든요. IT 혁명이라고 했던 요 시기에 이 1900년대 초에 있었던 생산성 혁명을 전혀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도 같은 것이 산업에 일으킨 그런 혁신적인 생산성의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세탁기 개발했을 때 효과도 안 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죠. 그리고 이거는 단지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독일, 아까 제가 산업 4.0 보여드렸는데 독일에서 그 산업 4.0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산성 증가가 전혀 높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이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김대중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엄청나게 벤처 열풍을 막 불러일으켜가지고 거기 투자하고 막 규제 완화해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심형래라는 그 유명한 개그맨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막 신지식인이라는 막 그 명함을 주면서 이런 벤처 열풍을 일으키려 했으나 당시에 벤처의 이름으로 등장했던 중소기업들의 생명력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것을 그 다음엔 보여주었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자본주의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그런 환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그 주장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그 사회를 변동시킬 것이다. 이런 거는 기술이 개발되면 사회가 변동될 거다라는 이런 결정론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들, 미래학자들, 뭐 경제학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진보적인 학자들도 이런 가정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로 자본주의가 변화됐다.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다라는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새로운 자본주의가 도래하고 노동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가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주장이 많이 그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기술로 자본주의가 변화한다고 보는 시각에는 아주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나쁜 자본주의가 좋게 변한다는 시각이 있고 좀 좋은 자본주의가 나쁘게 변한다는 아주 상반된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거는 독점과 위계가 지배했던 자본주의가 좀 더 분권화된 네트워크형 자본주의로 변한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시장 자본주의가 거대 IT 같은 그 기술 기업들에 의해서 다 지배된다. 빅브라더에 의한 감시 자본주의가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것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덕분에 독점이 지배하던 자본주의는 이제 네트워크형 좀 더 민주화된 자본주의로 변할 수 있을까? 이게 네트워크형 자본주의로 변할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되게 민주적이고 평평한 공간이다, 개방된 공간이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을 보자면 이 IT 업계를 5대 기업이 3개를 꽉 잡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지배하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데 결코 이 공간은 평평하고 뭐 개방돼가지고 아무나 막 들어와서 여기에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전혀 아니었다는 게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시장을 지배하는 방식은 이 공간이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또 디지털 기술 자체가 공유와 민주주의 같은 새로운 질서를 이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등장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 블록체인 같은 게 그런 기술이 이었죠. 이 블록체인은 금융위기가 등장하면서 보통 서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자 이런 금융 독재 같은 곳으로부터 서민들이 피해서 스스로 알아서 기층에서 사람들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원래 만들어진 거였어요. 금융기관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민간인들의 직접 거래 이런 기술이었는데 최근엔 오히려 이 기술이 이런 쪽에 흡수되거나 금융기관에 흡수돼서 결제 시간을 줄이는 데 오히려 사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런 혁신 기술 세계에는 그 독점 기업들하고 달리 기술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으니까 벤처나 아니면 혁신 소기업들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그 신화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혁신 기술이나 신생 기업들의 생존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기업이 만들어지면 3개가 5년 만에 다 망하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도 전혀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바로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나 하는 이런 거대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했던 소기업들을 흡수하면서 점점 더 거대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본주의랑 꼭 마찬가지로 강한 기업이 약한 기업을 잡아먹으면서 소수 거대 기업이 경제를 지배하는 경향? 이것은 여전히 그 도도하게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감시 자본주의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서 예전에는 선량했던 자본주의가 독점 기술을 가진 그 기술을 가진 거대 독점 기업들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새로운 빅브라더가 우리 삶을 계속 주시하고 그리고 인터넷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정보를 다 수협해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기업들도 다른 업종의 거대 기업들처럼 경쟁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세계적으로 큰 뭐 5대 기업 이런 데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기업들이 거대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서 끊임없는 경쟁에 이들도 내몰리고 있죠. 최근에 아주 그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유럽연합이 구글의 반독점 규제 위반 벌금을 물린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업들을 규제하는 그 법률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유럽연합을 기반으로 한 IT 거대 기업들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것을 유럽연합에서 그 기업 활동하는 것에 그 제재를 어느 정도 가하려고 하는 거죠. 화웨이와 구글의 경쟁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또 다른 이야기는 이제 경제가 노동에 의존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로 바뀌고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뭐 여러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면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것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이 자본주의의 이윤의 원천이었다면은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세계를 전체적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초연결성 사물 인터넷과 뭐 사람, 기계와 기계 이런 것을 연결하는 그런 초연결성에서 이윤이 창출되고 가치가 창출된다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이나 인터넷, 아니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서 돈을 버는 방식은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 검색 과정을 구글이 쫙 기록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검색 엔진을 만들어낸다. 그거는 노동이 아니라 바로 이런 기술 자체를 통해서 인터넷 검색 과정을 기록해서 똑똑한 검색 엔진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가치를 만드는 거는 노동이 아니라 정보다. 이런 주장이라든지요. 아니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고객들이 뭐를 사는지 고객 구매 이력을 쭉 누적을 했다가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활용해서 구매를 제한함으로써 성과를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통해서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소비자 행동 자체가 가치를 만든다. 이런 뭐 프로슈머 이론이라고 해서 이런 주장도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 인터넷에서 뭐 구매하면 예를 들면 서점 같은 데서 구매하면 뭐 예를 들면 김하영님이 선택하실 만한 책은 이것입니다 하고 이런 안내 같은 거 받아보셨죠? 뭐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은 아마존이 상품을 판매하고 유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그거를 개발하게 한다는 점. 구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검색 엔진을 그런 프로그래머들이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완전히 잊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이게 아마존의 물류창고 장면이에요.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고 그 여기에 노동자들이 엄청난 규모로 모여서 일을 하고 있죠. 최근에 올해 초에 아마존 노동자들이 저항에 나섰어요. 그러면서 아마존 물류센터 직원들이 아마존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 막 고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신들은 10시간 서서 일해야 하고 그 창고에는 창문도 없고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심지어 쓰레기통이나 병에다가 소변을 봐야 하는 그런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고 증언을 쏟아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64만 명이 넘고 있거든요. 이 노동자들이 세계적으로 이런 물류창고의 열악한 조건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도 자신들은 계속 투쟁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자면 아마존의 수익이 그냥 고객들의 구매 이력을 쌓아가지고 그 정보로부터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지 우리 노동자들한테 의존하고 있지 않거든? 이런 얘기가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아마존의 수익은 막대한 자본, 여기 투입된 이 막대한 자본과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경제와 그 노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또 플랫폼 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플랫폼 기업들 같은 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우버 택시, 부릉, 또 배미는 아주 잘 아실 테고요. 뭐 카바조, 이 카센터 서비스 이런 게 지금 많이 그 플랫폼 회사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버 택시인데 이거는 운송회사일까요? IT 회사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우버는 본인들은 IT 회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릉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릉의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막 그 기업의 정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찾아봤는데 내가 처음 잘못 들어왔나 보다 싶을 정도로 IT에 대해서 막 엄청 설명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기업들은 본인들이 IT 기업이라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게 아니다. 이 노무 제공자와 그런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줄 뿐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연결 기반 플랫폼 IT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버의 그 구호가 택시 하나 없고 택시 기사 하나 없는 세계 최대 택시 회사라는 게 이 우버의 기치인데 자신들은 이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서로 연결해주는 그 공간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일을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고용 노동자가 아니라 그냥 개인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버 택시가 내세우는 게 원하는 시간에 운행하고 필요한 만큼 수입을 올리세요. 이건 우버인데요. 제가 쿠팡플렉스도 찾아봤는데 쿠팡플렉스는 완전히 똑같은 문구를 새로 디자인으로 한 것만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일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노동자를 고용한 게 아니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알아서 하시고 당신들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노동뉴스라는 한 기자가 쿠팡플렉스의 그 모집 광고에 응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개인 사업자로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홈페이지에 가서 일단 신청을 했죠. 근데 그것이 채택되느냐는 그 사람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쿠팡의 주문량이 많으면 이 응한 사람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채택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쿠팡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세상 편한 노동 유연화인 거죠. 원하는 노동만 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송 물량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영등포에 어디 가서 이걸 픽업해가지고 배달을 하면 내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10개를 배달할 수 있는지 2개를 배달할 수 있는지 알아야지 내가 오늘 거기에 시간을 투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니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배송 단가는 매일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쿠팡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이유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독립 사업자라는 그런 허울 속에서 매우 열악한 처지를 강요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겨레에서 이 배달 일을 하는 그런 10대 그 개인 사업자들, 사실은 이 그 플랫폼 노동자들인데 그들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조사가 많아서 다른 조사를 보면은 이 플랫폼 노동자들은 주 6일 동안 하루 12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스스로 대야 되고 이걸 관리를 하는 비용도 스스로 대야 되고 기름값도 스스로 돼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고 최저임금이라든지 노동시간 제한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뭐 병가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고요. 아주 극히 일부 업종만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돼서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은 원래 플랫폼 기반 기술이라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노동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한 채 노동자들을 개인 사업자로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지난 20년 가까이 이런 처지의 문제점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랑 아주 똑같은 그런 문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대리운전, 배달, 콜택시 이렇게 기존의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플랫폼 노동으로 편입하고 있어요. 전과 달라진 노동을 하는 거 있는 게 아닌데도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다는 거는 이런 점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가사 도우미, 뭐 호스피스, 청소 용역, 경비 용역, 자동차 정비, 과외 교사 이런 사람들이 다 플랫폼 노동자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노동운동에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용관계의 변화는 예전에 전통적으로 근로계약을 맺던 관계에서 이제 개인 사업자로 변하는 거는 추세다. 그러니까 다 노동자들은 이제 개별화되고 다 단결할 수 없는 조건으로 내몰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기술에 의한 결정적인 사고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기술혁신에 의한 불가피한 추세라기보다는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여기에 맞서서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그런 투쟁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 기존의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런 노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을 하기가 어렵다. 사회적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이버 상의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동은 단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3년 전에 영국의 딜리버루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로 보면은 배민, 배달의 민족이에요. 영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딜리버루 노동자들이 이 딜리버루가 임금 체계를 변경해가지고 건당 수수료를 낮추려고 했을 때 그거에 맞서서 일주일간 런던에 있는 노동자들 수백 명이 단호한 파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적인 행동이 효과를 거두어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행동이 승리를 한 다음에 유럽에 있는 다른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유사한 행동을 하면서 그런 항의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그 라이더 유니언, 그러니까 배달하는 그런 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거고요. 이거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그런 투쟁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최근에 쿠팡 플렉스도 노동조합을 만들었고요. 이런 움직임이 최근에 있죠.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이 기존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투쟁을 해야 되고 그럴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뤄봐야 될 것이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없앨까 하는 점인데요. 이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아주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쟁점이죠.
이런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첨단 기술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전망이 보여주는 수치는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되게 적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굉장히 높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많이 인용되는 하나의 연구는 김세웅 노동연구원의 그 연구원이 한 연구 발표인데 이 사람은 국내 일자리의 한 55%가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라는 그런 그 전망을 내놨죠. 그러니까 뭐 콜센터에서도 기계가 전화 받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나 간호 그 업무도 기계가 대체하고 그리고 자산 관리나 법률 조언도 빅데이터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준 거고 운전자 없는 차가 운행이 될 거고 또 글도 기계가 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세계적으로 그 로봇 활동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한국이 또 여기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표는 2016년 그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이 얼마나 도입돼 있느냐를 한 통계인데요. 이런 국제 통계를 봤을 때 한국은 로봇이 531대가 사용돼가지고 1등을 그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인간은 필요 없다. 이 책 제목인데 그리고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쪽에 있는 이 파란색, 진한색 비중만큼 20, 30대 사람들이 아, 내 일자리는 미래에 날아갈 거야 라는 그런 어두운 우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술은 과장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다 대체하기에는 굉장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이 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함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다 대체하기가 어려운가? 로봇의 종류를 몇 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다 아마 집에서나 친척 집에서 한 번쯤 구경해 보셨을 그런 청소 로봇이죠.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인간에게 아주 쉬운 동작이 로봇에게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는 손가락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무런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는데 기계는 이런 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빨래를 이렇게 개는 일 같은 거 그런 거를 로봇이 잘 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로봇을 제가 예로 든 이유는 이건 그냥 한번 해가지고 탁 너 일해 하고서는 해놓으면은 뭐 청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해줄 수는 없어요. 화장실 청소는 막 손이 가는 게 많잖아요.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소 로봇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부풀려져 있는 환상이 기계학습, 딥러닝에 대한 것인데요. 기계가 스스로 학습한다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주장이 아주 많이 그 있었죠. 근데 로봇은 하나의 성능을 강화하더라도 다른 일을 잘하진 못합니다. 얘가 청소 능력이 점점점 발전하더라도 어떤 계산 능력을 갖게 되거나 다른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로봇은 하나의 업무를 위해서 프로그래밍이 되고 그런 입력된 지식을 다른 업무로 스스로 전환할 능력이 없다. 특정 영역에 국한된 것만 잘한다 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 전문가들은 로봇의 추리력의 범위가 배울 수 있는 범위 이런 게 프로그램 된 것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 방법이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 딱 직면한 로봇은 거기서 스스로 정지를 하죠. 그래서 아까야 제가 보여드린 독일 4.0에서 굉장히 제조업에 이런 그 IT 기술을 융합해가지고 혁신 기계들을 많이 도입했는데 그곳에서 알 수 있었던 거는 이 복잡한 업무를 하는 로봇을 도입했을 때 사람의 손이 굉장히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가 기계 계속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관련된 그런 그 논문 같은 걸 찾아보니까 노동 4.0 도입한 이후에 그 노동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어요.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나 일하다가 기계를 자꾸 보살펴야 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기계가 유연성과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좀 문제인데요. 그래서 고급 자동차인 그 벤츠 기업에서는
로봇을 오히려 사람으로 교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연구자들은 로봇하고 사람이 같이 일하는 협업 노동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가 그건데요. 이건 아까 우리가 봤던 아마존 물류창고 있잖아요. 그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고 그 아마존 물류창고에 아주 유명한 그 로봇인 키바예요. 이 키바 로봇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키바가 창고에 가서 이 무거운 선반을 끌고 오면 이 노동자가 여기서 포장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협업이 우리에게 진정한 대안은 못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노동자는 이 기계에 종속이 돼서 막 여기 쓰레기통이나 병에다가 소변을 넣으라는 압박이 될 정도의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런 게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기계가 인간을 다 대체하는 그런 형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산업 4.0 논의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마치 우리나라처럼 이 사람 없는 공장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주류를 이루었대요. 그런데 그 뒤르부르크에 있는 한 보슈 교수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인간의 업무가 기계로 대체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투입돼야 되는 범위가 기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점점 확대된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런 그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지금 방콕에 도입된 간호 로봇이거든요. 그냥 외모만 봐도 감정 노동을 로봇이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그냥 딱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는데 영국의 NHS가 이 간호 로봇을 도입하려고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다 그래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로봇은 그러면 누가 만들고 작동시키나 로봇이 사람을 다 대체한다면 로봇은 누가 만들지? 라고 물을 수 있고요. 그래서 로봇은 결국 사람이 만들고 그걸 설계해줘야 된다. 그래서 또 로봇을 조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처음에 앞에 보여드린 아마존고인데요. 아마존고는 광고를 그냥 그 계산대에서 줄 서서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쭉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바쁜데 줄 서가지고 뭐 계산하고 다 일일이 찍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방에다가 여러분들 필요한 거 넣으면은 그냥 바코드가 스스로 쫙쫙쫙 찍혀가지고 다 계산되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청구서가 갈 거니까 도둑질한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쑥 나가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아마존고의 내부를 설계하는 그런 설명 그림입니다. 여기 수백 개의 센서와 수백 개의 카메라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지금 제가 말한 시스템이 가능한 건데 그럼 그 수백 개의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서 입력된 정보는 누가 분석을 하고 그걸 해주겠어요? 눈에 여기 상점에는 점원들 하나도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허술한데 계산대에서는 기다리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 밖에서 들어갈 때는 이렇게 긴 줄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센서와 카메라가 한 매장에 60명 정도밖에 감당을 못해가지고 60명 들어가면은 계산대에서 기다리는 게 더 나을까요?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게 더 나을까요? 그리고 또 로봇을 만드는 노동자들을 교육시키는 노동자가 필요하고 로봇을 만드는 노동자를 건강 관리해주는 그런 의료 노동자들이 필요하고 이런 점을 생각해보자면 노동자들 전체가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것은 전혀 현실적인 전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아 여러분들 일자리가 다 기계로 대체되진 않을 거니까 걱정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환상을 조금 걷어내고 보면 이런 문제는 우리의 노동 과정에 기계가 도입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첨단 기계가 우리의 일터에 도입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국제노동운동의 역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혁신기술이 노동자들의 일도 쉽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여가를 더 줄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리고 최근에 노동운동 진영이나 아니면 노동연구소 같은 데서 나오는 주장도 21세기 러다이트 운동을 우리가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동자들한테 좋게 이게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한 착각이죠. 왜냐하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혁신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본가들이랑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기계를 도입합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도입한 만큼 돈을 뽑아야 되니까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것을 제외한 노동자들, 그들이 봤을 때 잉여 인력이라고 보이는 그런 노동자들은 인원 감축을 하려고 하죠. 만약 우리가 제정신인 사회에 살고 있다면 기계가 막 도입이 돼가지고 더 혁신 기술이 좋아지면 노동자들은 더 편하게 일한다거나 여가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자본주의 현실은 정반대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내쫓고 그리고 더 나머지 사람들은 더 힘들게 일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 빨간색이 한국이거든요. 한국의 로봇 도입 비율은 엄청나게 늘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2015년 현재 세계 2위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기계 도입이 전혀 노동시간을 축소하는 데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 사진은 전파인식 칩을 체내에 이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혁신기술이 어떻게 노동을 통제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끔찍한 사례인데 이게 지금 미국의 전자장비 업체인 스리스케어 마켓이라는 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마트나 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관리자들이 일을 잘하는지 밖에 나가서 담배 피면서 잡담하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 칩을 심어놓고 창고에서 얼마나 계속 걷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그런 장치이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사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막 좋다. 가슴이 뛰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반응하는지 맨날 하는 얘기 또 하고 있어 하는지를 그런 것도 체크하는 것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좋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잘못된 태도는 이런 혁신 기술은 노동자들을 다 개별화하고 결국 실업자로 만들 거고 우리가 이런 도도한 기술 발전이라는 흐름을 막아낼 수 없을 거야라는 그런 우울한 전망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화 때문에 노동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신 기계를 기업주가 도입하더라도 그것을 가동시키려면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이 간단한 진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노동자들이 그 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 조건을 둘러싸고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 기계 도입 같은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공장에서 우리 이 공장에 새로운 자동차 라인이 깔린다고 벌써 수개월 전에 소문이 다 나죠. 그러면 노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린 노동 조건을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 되지라는 것을 미리 토론하고 조직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의 사례를 한번 보자면요. 이 이마트에서 무인 계산대가 도입이 돼서 노동자들이 그 무인 계산대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스마트 톨링인데요. 이 스마트 톨링이 되면 노동자들, 톨게이트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고용이 불안정해질까봐 이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우려하면서 자회사 같은 걸로 가면 고용이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가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연세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인데요. 청소 경비,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고는 경비 노동자들의 인력을 감축하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서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의 사진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혁신 기술을 도입하면 이런 인력 감축이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에서 혁신기계 도입의 현실이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 강화라든지 유연근로 도입이라든지 일자리 축소라든지 이런 것에 맞서서 노동자들의 조건을 일관되게 방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기술 반대론자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기술이 일자리 파괴와 노동 통제를 강화하는 데 이용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단호하게 반대를 해야 됩니다. 총 고용이 줄고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기술 도입을 환영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총고용 유지에는 희망퇴직이나 자연감원 같은 것에도 반대하는 게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퇴직자들이 되면 그냥 자연감원이 되잖아요. 사용자들은 여기에 희망퇴직자를 받았을 때 퇴직금 찔러줘야 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 방법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정규직 같은 좋은 일자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반대해야 됩니다. 아마 사용자들은 펄쩍 뛰겠죠. 우리가 지금 미쳤다고 이게 지금 기계 도입하고 그런 줄 알아? 다 그 비용을 절감하려고 그런 건데 노동자들을 그대로 고용하면서도 기계를 최신 기계를 사용하라니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거고 또 많은 노동조합 그 상근 지도자들은 고용을 다 유지하라는 건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기계에 도입했는데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노동자들 사이에 어떤 이익의 조화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는 그 자본주의에서 기술 도입의 성격상 무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일관되게 방어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잘 싸운다면은 이런 노동 조건을 지키고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자동차 공장에서도 그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거나 차량이 투입돼도 노동 조건이나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는 굉장히 한 사업장이나 어떤 특정 업종에서 거두는 성공이어서 제한적이고요. 1분 내에.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노동자들에게 반격을 가하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기계가 노동자들의 통제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소수의 사장들이 기계를 통제하는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그런 기계를 통제하고 사회의 경제를 민주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사회에서만 진정으로 이런 기계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제가 되게 너무 멋진 문장이어서 인용을 해볼게요. 기계 그 자체는 노동시간을 단축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며 기계 그 자체는 노동을 경감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 강도를 높이며 기계 그 자체는 자연력에 대한 인간의 승리이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인간을 자연력의 노예로 만들고 기계 그 자체는 생산자의 부를 증대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생산자를 빈민으로 만든다. 이게 뜻하는 바는 바로 이런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그 분쇄했을 때만 자본주의 생산력이 만들어낸 잠재력, 인간이 고역 같은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비로소 그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분쇄했을 때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사회가 가능하다면 지금 같은 빅데이터라든지 등등의 이런 기술은 사회를 더 민주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쫓고 노동시간을 더 증자하는 그런 고통으로 몰아넣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플랫폼 노동자들 앞으로 그럼 우리가 똥쟁이 사무실 노동자 이렇게 부를까요? 어쨌든 이름이 바뀌어도 노동하는 그런 양상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단지 사무실에서 예전에 중간 거래하듯이 이렇게 중간 착취 띄어먹으면서 거래해주던 그런 업무들이 다 스마트폰의 플랫폼으로 그게 바뀌었다고 해서 노동의 본질이 바뀐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용자들은 언제나 우리는 노동자들 별로 필요하지 않아. 너희들 일회용이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버릴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과장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노동자들이 벌벌 떨면서 자신의 일자리를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지가 약하다. 우리는 강하지 못하고 약한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들의 이윤이 노동자들의 노동으로부터 나온다는 점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그들은 노동자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약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노동자들의 노동을 멈추면 그들이 이윤을 생산할 수 없고 그들은 이윤 체제이기 때문에 바로 노동자들을 빨아먹고 의존하는 데서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은 플랫폼 노동자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노동이 중개되는 그 노동자들도 그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투쟁을 할 수 있는 거라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설기계 특수고용 노동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노동자들은
그 단결해서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만이 노동자들의 대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리가 잘 된 게 아니라 정리가 아주 잘 된 것으로 이렇게 막판에 정리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은행 노동자 한 분이 그 노동자들의 처지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연결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 은행이 ATM기 그 인출 기계를 증가했을 때 그 효과를 여러 측면에서 조사한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은행들은 이 점포를 축소해가지고 노동자들의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ATM기의 확대의 역량에 대해서 많이 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이 ATM기 증가에 따라서 노동자들 수가 그렇게 줄지 않았다는 것이 그 결과로 나타났어요. 효과는 어떤 거였냐면은 점포는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VIP 은행 같은 데서 VIP를 응대하는 그런 데를 더 발전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부자들은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가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은행에 2층 같은 데 따로 대출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데 딱 안내해가지고 그런 룸들을 많이 만든 한편 창고는 줄이고 ATM기를 늘려가지고 보통 서민들은 다 ATM에서 줄 서가지고 하게 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방식의 재편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뭔가요? 그냥 창고에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창고에서 봐주는 업무 자체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속 전화해가지고 1번 누르세요, 뭐 2번 누르세요 해가면서 그런 걸 하게 됐는데 그래서 실제로 은행 노동자들도 콜센터 노동자들이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내부의 구성의 변화로 나타났지 은행 노동자들 전체가 다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되는 결과는 아니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은행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양상도 콜센터에 대규모로 집중된 노동자들이 콜센터를 통해서 투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이런 양상들이 보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 도입 같은 것이 노동자들의 조건을 어떻게 변화하는가 변화시키지 않아라고 우리가 단지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이 운동이나 투쟁에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걸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또 그 KT에서 일하시는 IT 노동자 분께서 블록체인 같은 기술이 자본에 종속돼서 변질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정보를 이런 IT 대기업들이 수집을 해서 자신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전적으로 옳고 그 동의를 하는 그 쟁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될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그 스스로 주체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개개인이 나눠서 할 수 있는 운동에는 그 의미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미약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대중투쟁을 하는 것이 어떤 저항을 할 때도 가장 효과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 쟁점에 관해서 잠재력을 보여주는 집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글 노동자들이에요. 구글 노동자들이 지난해 투쟁한 거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당시에 이 구글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 조건 문제를 공익의 문제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성 차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이라든지 그 기업에 있었던 문제죠. 자신들의 기업.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 문제 같은 것을 쟁점화했고 또 규제되지 않는 그런 자동화 지금 뭐 정보 지금 아까 얘기하시는 그런 정보의 이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기업에 맞서서 그런 문제에 항의해서 투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집단적인 저항이나 행동 같은 것이 저는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그럼 이런 인터넷 사용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자유로운 데이터 공유 같은 것을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공유라든지 이런 점을 폐쇄적으로 하는 걸 지지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경제를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한 이런 데이터 공유 같은 것이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런 문제가 자본주의의 맹목적인 이윤 추구하고 단절하는 것의 필요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 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자들의 그런 집단적인 투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투쟁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우리의 강조점을 두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한 분께서 우리 사회가 그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을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 일자리를 빼앗길까 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더 근본적인 방법 이런 점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출발점에 대해서 저도 아주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우리가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 부를 이루고 있는데 그 부를 기껏해야 전쟁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윤이 남지 않으면 버려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쌓여있고 생산력이 증대했는데도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향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것이 분배를 위한 투쟁으로 충분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복지를 증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복지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방법에서 가장 앞으로 나가 있는 것이 기본소득제 같은 그런 대안이죠.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왜 우리가 노동력을 팔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연연해야 되냐. 노동력을 팔지 않고도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좋기 때문에 그런 복지 분배를 이루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청년수당 같은 것을 시작했잖아요. 액수가 문제가 됩니다. 청년수당을 제가 다달이 받는 것으로 나눠봤더니 8만 얼마인가? 8만 원이 안 되나? 하여튼 그런 수준이에요. 청년,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의 취지는 뭐냐면 내가 너무 돈이 급급해가지고 안 좋은 일자리라도 가지 않고 그 위험을 지키면서 기본소득으로 유지를 하다가 그런 일을 하게 됐을 때 선택한다는 게 기본 취지이거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이 돼야 한다는 건데 과연 뭐 그 30만 원이나 20만 원도 되지 않는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경제 상황이나 조건에서 그런 수준을 유지, 그런 목적을 애당초 그 성취할 수 있을 정도의 액수를 받는다. 그러면 한 얼마 받으셔야 될까요? 한 200만 원 정도? 그렇게 받는다면은 그것을 지금 사용자들과 자본주의 체제가 그 용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들이 그 돈을 그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것이 아쉽지 않아가지고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럼 이윤의 원천이 생기지 않는데 그런 것을 자본가들이 용인할 수 있을까?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 때문에 결국 두 계급 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문제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산수단의 통제가 소수에게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고 분배를 조금 나누는 방식으로 이 불평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그 문제는 바로 생산수단을 소수가 통제하고 이윤을 벌고 그 이윤을 벌어서 또 다음번에 투자를 하고 또 이윤을 벌어서 다음번에 투자한 결과 소수의 대기업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시스템 자체에 도전하는 것이 저는 아까 그 물음을 던지셨던 근본적인 해결책에 그 접근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만이 자본주의가 이룩한 생산력의 수준을 비로소 노동자들과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본주의 체제를 민주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경제를 민주적인 계획 경제로 바꾸고 그래서 그 생산수단을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런 대안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